오케이. 오늘 수업 초등 단어 12 스쿨과 관련된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단어 fog level D에 있는 것들. 오케이. 얼마나 익히고 있는지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끊어읽기 숙제 온거 꺼내두세요. 자, 먼저 초등 단어 12. 오케이. 해보자. 오케이. Students learn and study 한다 이 말이죠. 잘했죠? 누가 스튜던트가 뭐하고 뭐한다? Learn and study 한다. In 어디 어디에서죠? In the 그렇죠. In the classroom이죠. Classroom이 뭐예요? 그렇죠. 학생들은 배우고 공부합니다. Students learn and study. 교실에서 in the classroom. Okay, classroom 쓸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Classroom. Okay, 너무 쉽습니까? Classroom.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해볼 사람? 지민이다. 오케이. 오, 그렇죠. Children are playing games in the playground. Playground. 그라우. 아우. 오유가 아우세죠. 그라우. 은. 네. 쓸줄 알아야 되겠죠. 플레이그라운드가 뭐예요? 놀이터. 그렇죠. 놀이터죠. 놀이터. 그럼 in the playground은 뭐겠어요? in the playground. 그렇죠. 놀이터에서 이 말이죠. 오케이. Children이 뭐이죠? 아이들, 어린이들, 이 말이죠.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Are playing games. 놀이터에서 in the playground. Okay, playground. 이렇게 생겼죠? Playground.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땅 빼고 삼. Okay, 아까 했으니까. Pram? 뭐였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야, 단어들, 그러면? 체육관. 그렇죠, 체육관이죠. 체육관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군요. Gym이죠, gym. Gym. 체육관, gym. 체육관에서 in the gym. 오케이. 누가 데이가 뭐 했다? played basketball 했다. 어디서? in the gym. 그들은 농구했습니다. they played basketball. 그렇죠. 그들은 농구했습니다. they played basketball. 어디서? in the gym. 체육관에서 농구를 했대죠. gym. 오케이. gym. 여러분 다 몰랐어요. 정확하게. 체육관? gym. 됐습니까? They played basketball in the gym. 뭐라고요? They played basketball in the gy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해볼 사람. 오케이. 합시다. 오케이. 그렇죠. Labs죠. Labs. Lab이죠. Lab. Lab이 뭐예요? Lab. 과학실 맞죠? 과학실. 오케이. 그래서 사이언티스트죠.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가 뭐예요?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 됐습니까? 사이언스가 과학이죠.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뭐? 과학.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 됐습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일을 합니다. Scientists work. 어디서? In labs. 과학실에서 연구를, 일을 하죠. Scientists work in labs. 됐습니까? 오케이. 과학실, lab. Lab. 오케이. 정확하게도 몰랐어요. 됐습니까? Scientists work in labs. 뭐라고요? Scientists work in labs. Scientists work in labs. 오케이. 과학자들은 일합니다. Scientists work. 어디서? In labs. 랩. 오케이. 그 다음 거는 이거네요. teachers
us uses blackboard to write white on the board. 오케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블랙보드는 아니고 여기 들어갈 단어의 뜻은 뭔가요? 그 그렇죠, 분필이죠. 분필. 오케이. 그래서 분필이 뭐죠? 체. chalk. chalk. chalk 어떻게 쓰냐면 c 소리 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a l입니다. l이 소리가 안 나요. 오케이. 걷다가 뭐죠? 걷다. walk. 걷다. walk. 말하다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말하다 talk, 말하다 talk, 걷다 walk. 갑자기 선생님이 초크 쓰다가 왜 talk walk 얘기 왜 할까? L이 그렇죠. L이 소리가 안 나는 공통점이 있죠. A L은 L이 소리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초죠. 초리 초리 아니고 초크 됐습니까? 분필 chalk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뭐 한대요? uses 한대죠. 무엇을 uses 한대요? chalk를 뭐 하기 위하여? to write on the board 하기 위해서. write이 뭐 하다죠? 쓰다? 그렇죠, 글씨 쓰다 이 말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칠판에 글씨 쓰기 위하여 to write on the board. 칠판에 글씨 쓰기 위하여 to write on the board. 오케이, use는 뭐예요? use 그렇죠, 사용한다 이 말이죠. 사용한다 맞습니까? 선생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분필을 이 말이죠. 선생님은 분필을 사용하십니다. A teacher uses chalk 됐습니까? 선생님은 분필 사용하십니다. A teacher uses chalk. 칠판에 글씨를 쓰기 위하여 to write on the board. A teacher uses chalk to write on the board. 오케이,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나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는 게 점점 늘어난다. Chalk. Chalk. A teacher uses chalk to write on the board.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분필을 사용하십니다. A teacher uses chalk. A teacher가 뭐 하신다? Uses 하신다. 무엇을? Chalk. Where? To write on the board. 됐습니까? 보드는 좀 이따 또 나오죠. 그렇죠? 됐습니까? 선생님은 분필을 사용하신다. A teacher uses chalk. 뭐 하기 위하여? To write on the board. 하기 위하여 초크했습니다. Chalk. Chalk. 분필. 오케이. 모르는 게 자꾸 늘어나네요. 오케이. 그 다음. 이건 뭐예요? Batteries. 그렇죠. Battery가 뭐예요? Battery. 배터리. 배터리가 배터리죠. 됐습니까? Okay. Ran out of 하면 다 따랐다. 이 말 다 따랐다. 됐습니까? Okay. 건전지 다 따랐다. Ran out of batteries. 됐습니까? Okay. 그것이 이거 because가 뭐예요? Because. 왜냐? 그렇죠. 클락. 그렇죠. 클락이죠. 클락. 됐습니까? 클락이 뭐예요? 벽시계. 그렇죠. 벽시계죠. 됐습니까? 벽시계가 stopped working 했다. 작동을 멈추었단 말이에요. 왜?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했기 때문에. 건전지가 다 됐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벽시계는 작동을 멈췄습니다. The clock stopped working. 됐습니까? 벽시계가 멈춰버렸어요. The clock stopped working. 왜?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The clock stopped working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건전지 다 되면 멈추겠죠. 됐습니까? 네, 예문으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단어 제시, 의미 제시만 하시나요? The clock stopped working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였어요. 됐습니까? Clock. The clock stopped working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됐습니까? Clock. Okay. 그 시계는 작동을 멈추었습니다. The clock stopped working. 건전지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because it ran out of batteries.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아, 잠깐. 오케이. 자, 계속해서. 오스트레일리아. 맞아요. 호주. 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아, 저. 어. Can you find Australia on the map? 그렇죠. 맵이죠. 맵이 뭐예요? 지도. 지도. Okay, can you find what? Australia. 어디서? On the map. 됐습니까? 너는 호주를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Australia? 지도 위에서? On a map? On a map. 됐습니까? 다 같이 Can you find Australia? Can you find Australia? On a map? On a map. 됐습니까? 너는 호주를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Australia? 어디서? On a map? Can you find Australia on a map? 너는 지도 위에서? 오케이. 그렇죠. 넌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what?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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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위에서 on a map. Can you find Australia on a map? 됐습니까? 오케이, 지도죠. 오케이, 그리하여 또 몰랐습니다. 대표가 자꾸 늘어나네요. 됐습니까? 지도 위에서 on a map. 어, 그래서 뭐? Can you find Australia on a map? 됐습니까? map. 그 다음 거 가볼게요. 예. 오, 제일 빨랐어. 이번에 좀 성공하자. 저요? 어. 아, teachers wrote? On the blackboard. 그렇죠. Blackboard. The teacher wrote on the blackboard. black 쓰고 board 쓰면 되겠는데 black은 쓸 줄 아시나요? 네. Okay. board 좀 어려운데요. B-O-R-A-R 떼지 마시고요. board. 됐습니다. okay. 칠판 blackboard. 칠판 위에 on the blackboard. wrote는 write의 과거형. 오, 잘하네요. 선생님께서 글씨를 쓰셨다 이 말이죠. 칠판 위에다가. 됐습니까? 그 선생님께서 글씨 쓰셨습니다. The teacher wrote. 어디다가? On the blackboard.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컴퓨터에다가 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학교 선생님 다 요즘 또 칠판에다가, 뭐지? 분필로 글씨 쓰시나요? 네. 어, 니네 학교는 분필 쓰고, 어, 니네 학교는 화이트보드 쓰고. 저희 칠판 고장났어요. 칠판이 고장났어. 펜판이 어떻게 전자칠판이 고장났던 거. 너무 오케이. 자, 다시 집중하시고요. 선생님께서 글씨를 썼습니다. The teacher wrote. 어디다가? On the blackboard. 오케이, 블랙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블랙보드. 오케이, 드디어 지나갔어. 됐습니까? 정빈이 이외에 다른 학생이 드디어. My brother sits on the chair. 그렇죠, chair. 그렇죠, my brother sits on the chair. chair 쓸 줄 아십니까? 치 소리 나죠? 그렇죠, 치, 치. chair. 오, 공기다, 공기. air. 공기적이니까.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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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okay. sit이 뭐 하다죠? 앉았다. 그렇죠, 앉다. 이 말이죠.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 he.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시에 요거 붙여야죠. 됐습니까? 앉아있다. 됐습니까? 나의 브라더는 앉아있습니다. My brother sits. 어디에? On the chair. 의자 위에 앉아있단 말이야. My brother sits on the chair. 헤이, 뭐였더라? My brother sits on the chair. 됐습니까? Chair. 헤이,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어. I wrote a letter. 응? At my desk. Very good. 그렇죠, desk.
오케이. 또 wrote 나왔어. letter가 뭐죠? letter. 작은? letter. 아, 작은은 little 여기 있고요. 편지? letter. 편지? 그렇죠. letter. 편지죠. love letter. 연애 편지를 love letter라고 그러죠. letter. 오케이. 내가 썼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a letter. 편지 한 통을. 어디에서? at my desk. 내 책상에서 편지 한 통을 썼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썼습니다. I wrote 무엇을 a letter 어디서 at my desk I wrote a letter at my desk I wrote a letter on my desk 됐습니까? 오케이 뭐였더라? I wrote a letter at my desk I wrote a letter at my desk desk 오케이 그다음 My blank is cracked because David threw a baseball at it. 어 저기 조금 빨랐어. 이거 윈도우 My window is cracked. My window is cracked. 윈도우 쓰실 줄 아십니까? 네. 윈도우. 윈도우가 뭐죠? 창문. 창문. 그렇습니까? Cracked가 뭘까요? Cracked 아이고 금간 말이죠 깨다 여기 있네 깨다 부수다 Crack 깨진 Cracked 금이 간 Cracked 오케이 내 창문이 금 갔습니다 My window is cracked 데이비드가 던졌기 때문에 David threw 무엇을 A baseball 어디다가 at it 거기에다가 내 창문에다가 my window cracked because David threw a baseball at it 됐습니까? 공격하겠죠 깨지거나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Window My window is cracked because David threw a baseball at it 됐습니까? 다 같이 My window is cracked My window is cracked because David threw a baseball at it. Because David threw a baseball at it. My window is cracked. Window 창문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지민이. 그렇죠. Bookcase가 뭐예요? 책꽂이 그렇죠 책꽂이죠 책장 됐습니까? Put 뭐해라? 넣어라 던져라? 넣어라 이 말이고 두어라 무엇을? Your books 어떻게? 다시 됐습니까? 책 다시 넣어라 Put your book back I put your books back 어디다가? On the bookcase 책꽂이에다가 너의 책을 다시 꽂아 넣으란 얘기죠. 책 정리 좀 해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너의 책들을 되돌려 놓아라. Put your books back. 어디다가? On the bookcase. Put your books back on the bookcase. Bookcase. 핀통은 뭐죠? 핀통. Pencil case. Put your books back on the bookcase. Bookcase. 오케이. 다음 거 가볼까요? 왜냐하면... Do your blank before you play. Before? 자, before가 뭐지? Before. 전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럼 before you play 한번 해. Before you play. 아, 왜 누가 놀기 전에? 네가 놀기 전에. Do your lesson? No. 스포츠 lesson. Do. 뭐야? Do. 해라. 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일 앞에 왔으니까 해라 이 말이죠. 해라. You're 뭐를? 운동? 뭘 하래? Before you play. 놀기 전에 뭘 하래? Homework. 그렇죠. Homework. Homework가 뭐예요? 숙제. 그렇죠. 숙제를 해라. Do your homework. 숙제해라. Do your homework. 놀기 전에. Before you play. 라고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죠. Do your homework before you play. Do your homework before you play. Do your homework before you play. 뭐라고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play. Do your homework before you play. Okay. 아무도 몰랐고요. Okay. 선생님 힌트 거의 다 줬는데. 그렇죠. 그다음 계속해서. 어. Gives a lamb spelling? 아 무슨 뜻의 단어인지 얘기하세요. Spelling 말고. 공부를 가르치다. 아 공부를 가르치다. 어. 아 어. 그렇죠. 뭐라고? Gives a lesson every day. Lesson is lesson. 그렇죠. Lesson 뭐예요? 수업, 수업해준다 이 말, 수업해준다, give a lesson, 수업해준다, give a lesson. The teacher, 남자 선생님이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 선생님이면 안만 길어봤자, she, 그러니까 여기에 s 붙여있죠, 됐습니까? 그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십니다. The teacher gives a lesson, gives a lesson, 매일마다, every day. 그 선생님은 매일매일 수업을 해주신다. The teacher gives a lesson. Every day. 됐습니까? Okay. Lesson. 뭐였더라? The teacher gives a lesson every day. So lesson. Lesson. Okay.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 Okay. 한번 볼까요? Okay, gym, lab, chalk, clock, map, homework, lesson 등이 별표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Okay, 내일 1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선생님 그 게임 그렇죠, cloud. Cloud 좀 이따가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 아, 쉬운 거부터 해볼까? 이건 뭐죠? Foggy. 그렇죠, foggy죠, foggy. Foggy. Okay. 그 다음에 우리말 뜻으로 여러분들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쉬운 거 뭐가 보여요? 뭐, 우리말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말로. 으스스한 쉬워요? 네. 다 동의하십니까? 네. Okay. 그렇죠. 으스스한 뭐예요? Spoo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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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pooky 어려운데. 여러분 쉽다네.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다음 쉬운 거 우리말. 안개. 안개. 안개가 빨라서 안개 뭐죠? Fog. 그렇죠. Fog. Fog. 높은 뭐죠? 하이. 오케이. 낮은 low. High low. 맞습니까? 아 형성대가 만들어진다. 세운에서 이거 뭐죠 이거? Form. Form이죠. Form. From이 아니고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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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사용하여? Out of. Okay. 그러면 얼음을 사용하여? Out of ice. 그렇죠. 얼음을 사용하여 out of ice. 종이를 사용하여 준비됐나요? 네. 종이를 사용하여 out of paper. Out of paper. 종이를 사용하여 out of paper. 됐습니까? 재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돌을 사용하여 준비됐나요? 아니요. 오케이. 돌을 사용하여 out of stone. Out of stone 하면 되겠죠. 돌을 사용하여 out of stone. 나무를 사용하여 준비됐나요? 네. 나무를 사용하여 out of tree. Out of wood. Out of tree 하면 되겠죠. 그쵸? Out of wood.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사용하여 뭐 바깥으로 그 방 밖으로 준비됐나요? 그 방 밖으로 out of the room 하면 되겠죠. 그 방 바깥으로 out of the room. Out of stone, out of tree, out of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애들 두 개가 남았네요. 어떤 것처럼 보이다. 아, 이거부터 할까요? Look like. 어떤 것처럼 보이다. Look like. 와우. Look like tea.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깐 놀아볼게요. 됐습니까? 돌처럼 보인다. 준비됐나요? 돌처럼 보인다. 돌처럼 보인다. Look like a stone. Look like a stone. 돌처럼 보인다. Look like a stone. 하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나무처럼 보인다. 준비됐나요? 나무처럼 보인다. Look like a tree. Look like a tree. 맞습니까? 어? Wood. Look like a w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곰처럼 보인다 준비됐네요. 곰처럼 보인다. 곰처럼 보인다. Look like a bear. Look like a bear. 하면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like 뒤에 어떤 거, 어떤 것처럼 보인다. 잠깐 갖고 놀아볼까요? 그 다음에 어때 보인다는 뭐죠? Look. Look 뒤에 뭐? 어떤. Look 어떤. 얘기해 주셔야죠. Look 어떤. 이거 뒤에 어떤지 그런 거 앉아서 세모가 되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행복해 보이다 준비됐나요? 행복해 보이다. Look happy. Look happy. 그렇죠. 오케이. 슬퍼 보인다 준비됐나요? 슬퍼 네. 보이다. Look sad. Look sad. 그렇죠. 그러면 피곤해 보인다 준비됐나요? Look tired. 오케이. 피곤해 보인다. Look tired. Look tired. 배고파 보인다 준비됐나요? 네. 배고파 보인다. Look hungry. Look hungry. 화나 보인다 준비됐나요? 네. 화나 보인다. Look angry. Look angry 하면 되겠죠. Happy 네? Bad. Bad는 나쁜, 나빠 보인다. 나빠 보인다. 아, bad. 아, oh, look mad. 화나 보인다. 오, 그렇죠. 됐습니까? Happy 어떤 행복한, sad 어떤 슬픈. 오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피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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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red. 배고픈. Hungry. 오케이. 전부 어떤 시들이죠. 됐습니까? 다음 쉬운 거부터 하기. 오케이. 우리 말로 얘기해 주세요. 물방울. 물방울 뭐죠? Water drop. Water drop. 너무 너무 높게. 오케이. 산이 빨라서 산. Mountain. 오케이. 넘어. 넘어.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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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y. Dry. 가까운. Near. Near. 가까운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가까운 near near 한 조각 peace 작은 하나 작은 tiny 이거 뭐죠? 아주 작은 tiny tiny 자 내 맘대로 할게 내 맘대로 할게 이거부터 할게요 젖은 wet wet 오케이 가끔 때때로 sometimes 뭐라고요?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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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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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가끔 빼빼로. 그다음 내 선생님이 정할 거야. Okay. 이거 뭐죠? Where. 그렇죠. Where. Where. 그다음 얘는 뭐죠?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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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어할 때도 들어있죠. Okay. 그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Land. Land죠. Land. 오케이, 랜드 말고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그렇죠, 뭐죠? Ground. Ground.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죠? To see. To see. 보는 것,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한, 봐서. To see. To see. 보다, see. 보는 것, to s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죠? Still. 오, 잘하네요. Still. Still. 그 다음, 얘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Make A, a machine. 그렇죠, make A, a. Make A. 자, 이런 거는 갖고 잠깐 놀아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다. Make me happy. 그렇지. Make me happy. 됐습니까? 그것을 차갑게 만들다. 준비됐나요? 네. 그것을 차갑게 만들다. Make it cold. Make it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을 가만있게 만들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okay, 그것을 가만히 있게 만들다? Make it still. 그렇지, make it still. 오케이, okay, still. 무슨 뜻이죠? 정지된. 어떤? 정지된. Cold 무슨 뜻이죠? 차가운. 어떤? 차가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이렇게 갖고 노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Okay. 그러면 단어는 잘 아는 것 같고요. 끝나기 일단 읽어볼까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누구는? Fog는 뭐한다? Looks 안다. Looks 안다. 맞아. Fog는 looks 안다. 어떻게? Like low clouds. 됐습니까? 여기 like 뭔 뜻이에요? 어떤 뜻이야? 오케이, okay, like 두 가지 뜻이 있죠? 오케이, okay, 제일 먼저 여러분들 배운 뜻은? 좋아하다. 좋아하다. 이건 무슨 시? 하다시죠. 하지만 이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죠? 어때 보이다. 뭐뭐처럼. 무슨 시? 어떤 시?
앞제비씨죠. 전치사라고 하죠. 앞제비씨. 앞제비씨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이름씨.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처럼. Low clouds처럼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같이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이 뒤에는 뭐라고 써있을 것 같아요? Fog looks like low clouds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다 했잖아. 그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안개는 보입니다. Fog looks 어떻게 like low clouds. 됐습니까?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됐습니다.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입니다.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궁금한데 여기에 look에 s는 왜 붙여놨죠? 태도가 a시라서. 예, 하다 c죠? 네. 그렇죠. 그래서 fog를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t. 그렇죠. 그러니까 it look이야, it looks야. it looks. 그렇죠. 예, 하다 c에 s 붙이는 규칙은 선생님이 얘기해줬죠?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한다 해서 그 누가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he, she, is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하다 시에는 s를 붙여야 한다. 언제 이야기할 때? 현재. 됐습니까? 이게 과거형일 땐 상관없어요. 과거형일 때 s 붙이는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현재형일 때, 첫 번째 형태일 때 look의 과거형은 뭐죠? looked죠, looked. 보통 일반적으로 하다시에 ed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과거형이 되죠. 됐습니까? 네. 뭐, 어떻게 된다고? 뭐, 뭐가?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방문하다가 뭐죠, 방문하다? 방문. 그렇죠, visit. 그럼 visit의 과거형은 뭐겠어요? visited, 그렇죠. visi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개는 보입니다. 뭐가, 뭐처럼, like low cloud. 여기 s는 왜 붙여 있을까요?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름들. 그렇죠. 뜻이 뭐니까? 구름들. 둘 다 맞는 설명이죠. 됐습니까? 이름 씨가 여럿이라서 s 붙이는 것도 책? 책들? books. books가 아니고 books. 이렇게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문장 다 익혔죠? 네. 그렇죠? 됐습니까? 안개는 보인다. Fog looks 뭐처럼 like low cloud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뒤집고. 네? Fog looks like low clouds. Very good. 그렇죠?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또. 그렇죠. 맞았죠. 뭐라고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또. 좀 빨랐네. Fog looks like. 오케이. 조금 더. Fog looks like low clouds. 그렇죠. Fog looks like low clouds. 그렇죠.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오케이. 또.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Okay, 뭐라고요?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Okay, 안개는 낮게 깔린 구름들처럼 보이죠? 그렇죠. Okay,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Okay, 그래서 이 구슬을 꿰기 위해서 우리 단어 할 때 뭐 배웠더라? Spooky. Okay, spooky도 배웠고 또. Fog. Fog도 배웠고 또. Look. Look만 가르쳐줬네, 선생님이? Look like가 여기 있나요? 안 보이는데 look like가 있지? White가 단어 할 때 나왔나요? Spooky. Spooky 나왔고 아까 했고요. 또 뭐 했죠? Fog 했고요 아까. Look. 아 look만 했나요 선생님? Look만 가르쳐줬어? Look. Look 어떤 시? 그렇죠. Look 뒤에 어떤 시죠? White 뜻이 뭐예요? White. 하얀.
흰 뭐 하얀 스푸키 무슨 뜻이에요? 우스스한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죠? 어떤 시 됐습니다 어떤 장갑? 하얀 장갑 그렇죠 어떤 날씨? 우스스한 날씨 오케이 화이트도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스푸키도 어떤 시니까 이거 할 때 뜨거 룩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룩 어떤 무슨 뜻이었더라? 룩 어떤이 무슨 뜻이었더라? 뭐뭐처럼 보인다. 아니 뭐뭐 어떻게 보인다. 그렇죠. 어때 보인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누구는? Fog. Fog looks는 입니까? 누구는 Fog는 뭐 한다? Looks white and spooky. 자를 데가 없네요. 그렇죠. Fog looks white and spooky. 누구는 뭐 한다? Fog는 looks white and spooky. 합니다. 입니다. 끌 데가 없네요. Looks white and spooky. 그럼 이 문장 뒤에 fog looks white and spooky가 뭔 뜻인지 다 알겠죠? 그렇죠. 뭐라고 써 있겠어요? 어떤 식?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 Fog looks white and spooky. 안개는 하얀 우스스한 안개는 하얀 우스스한 그렇죠. 희고 안개는 화이트하고 스푸키해 룩스한다 이렇게 써야겠죠 됐습니까? Fog looks white and spooky 뭐라고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됐습니다 오케이 오 벌써 Very good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둘이 동시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똑같네 둘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또 어 좀 빨랐어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좀 이상한데요 Fog looks white and spooky 좀 이상한데요 네 Like, white, and... 좀 이상한데요? 이 문장이 안개가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Look, 오케이, 그래서 Look, white, and... Fog looks 어떤 어떤 Fog looks white and spooky죠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뭐라고요? Fog looks like white and spooky 오케이 이 문장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까? 어때 보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우리 단어를 괜히 한 게 아니죠 그쵸? 네 그렇죠 오케이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 때는 뭐 썼더라? Look like를 썼고요.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근데 왜 자꾸 여기에 어떤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는 문장입니까? Fog looks white and spooky. 그렇죠.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네, 여기 S가 왜 붙어 있는지는 잘 아시죠? 네. 그렇죠. 얘가 무슨 시인데? 어떤 시? 아, 이라시! 아, 하다시인데 포그가 뭐니까 It looks white and spooky 하는 거죠 오케이, 두 문장 익혔네요 한번 잠깐 볼까요? 뭐였더라? Fog looks white and looks long and fog looks like long body a cloud 다시 Fog looks Fog looks like Like low clouds. Low cloud. Fog looks like low clouds. Fog looks like low clouds. 다음 문장 뭐라고요? Fog looks white and white. Fog looks white and spooky. 다시 다 같이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